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5명을 기록하며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985명 중 64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종교시설과 요양시설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평균 1.18로 거리두기 2.5단계 직전 평균 1.16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7주 연속 1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유행과 8월 대규모 수도권 집회발 때도 각각 3주 연속에 그쳤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종로구, 강서구, 중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과 댄스 교습시설 등 집단 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강남구는 인구 10만 명당 15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2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처럼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하루 경제 활동 인구만 107만 명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지역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눈에 띄는 결과를 낸 데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한 검체검사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일 월드오미터 기준 7,762만 명,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도 7,68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마지막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남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확진자가 없던 대만에서도 처음 지역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 1,800만 명에 육박한 미국은 지난 일주일간 21만 명이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0.4초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영국, 미국 등 백신이 절박한 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우리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온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는 1,000만 명분을, 얀센과는 당초 예정했던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습니다. 이중 얀센의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로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855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47, 852번은 각각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848, 849, 855번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확진받았습니다. 850, 851, 853, 854번은 각각 앞서 확진받은 강남구민의 가족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751명이며, 이중 해외 입국자는 1,045명, 국내 접촉자는 706명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누적 검체검사자는 12만 8,460명입니다. 어제 2,874명의 검사자 중 해외 입국자 60명, 국내 거주자는 2,814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AI 리포터입니다. 강남구가 연말 관내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679명과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 2,471명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연말 종교시설 집회를 집중 점검합니다. 12월 25일과 27일, 종교시설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강남역부터 삼성역에 이르는 테헤란로,
버스 정류장 9곳에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를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와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냉난방 시설까지 완비해 시민들이 대기 환경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전 세계가 변이된 코로나19 확산에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무력화할 정도로 치명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WHO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백신 효과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백신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숨은 감염자를 찾는 선제적인 검사가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강남구는 지난 16일부터 삼성역 6번 출구 인근과 갯벌 디지털 혁신 파크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9,429건의 검사를 완료해서 확진자 28명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또 강남구는 이번 주가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고비라고 보고 누구나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탄절인 내일과 주말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상 운영되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감염병 관리센터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부의 연말연 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서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의 예약과 동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강남구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강남구 지회 등 총 304명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꾸리고 음식점 및 카페 등 관내 16,17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행정명령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전국적 병상 부족 상황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머물며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호텔 한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9명 수용이 가능하며 음압시설과 검사 장비는 물론 본격으로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 중입니다. 또 사전 교육을 받은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며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비록 격리된 치료시설이지만은 품격 강남다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장소 섭외부터 설치까지 강남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맞는 성탄절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과거와 달리 평균 강남의 연말 풍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불평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정부 시책에 따라주시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한 성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